언니는 흘릴 눈물도 없지 이제. 지쳐서. 네. 아닌가?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좀 마음이.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네. 지쳐서 이제 울다 울다 지쳐서 너무 많이 울어서 흘릴 눈물도 없지. 네. 너무너무 당하다 보니까 이제 뭐가 당하는 건지도 모르고 살지. 네. 그냥 나를 잃어버리고 살지. 네. 나를 놔버리고 살지. 근데 참 고집 센 사람이, 아니 고집 장난 아니게 세거든? 네. 고집 센 사람이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놓고 살았어? 그냥 살아온 환경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 같아. 그냥? 네. 그냥 이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잠깐 이야기를 하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 말을 해. 네. 고아가, 고아 아닌 고아야. 고아 아닌 고아가 뭔 줄 알아? 부모 있어도 그냥 혼자. 응. 부모 있어도 혼자 외롭고. 네, 맞아요. 형제가 있어도 외롭고. 네. 내가 어디다 손 내밀 데가 없고. 네. 고생고생 나는 고생해서. 네. 그냥 조금. 부모 버텨준다고 버텨준다고 버텨줬는데도 나한테는 남은 게 없고. 응? 바라려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은 다 나한테 돌아오고. 네. 항상 한 번이라도 부모가 나한테 너 고생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나한테 너 힘들게 살았구나 그 한마디면 다 눈이 녹을 때로 녹을 것 같은데 어쩌면 그렇게 매정하고 무심한지 언니는 그렇게 들어본 소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 네,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본 소리가 없어. 너 고생하고 살았노라. 너 참 아버지 잘못 만나서 너 참 고생 많이 했다. 내 새끼 다 가르쳐주지 못해서 고생 많이 했다. 부모라면 그런 소리도 할 법도 하고 또 할 네. 만도 한데 그냥 언니 너 자체가 너는 고집이 센 년이야. 네. 부모부터도 그렇게 나온 사람이라고. 부모부터도 당신을 적을 두지. 부모가 딸을 어떻게 적을 두겠어. 그치? 네, 맞아요. 근데 당신은 그렇다고. 네. 응? 긴 것만 무조건 내내 하지 말고 긴 것만 대답해.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너무 쌓여버렸어. 이 가슴 속에서부터 머리끝까지 그냥 너무 쌓여버렸어. 그냥 나 아니면은 이제 쉬고 싶어. 솔직히 말해서 말하자면 그냥 뭐 40대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네. 40대면 나한테는 100세 인생을 산 것 같아. 그만큼 힘든 세월을 겪었단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나는 누구한테 아픈 짓 하고 산 적은 없어요 당신이. 네. 그냥 정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 죄밖에 없어요 당신은. 근데 왜 당신한테만 하라 그래. 왜? 왜 나한테만 하라 그러냐고 사람들이 다. 어? 왜 나한테만 잘못했다 그러냐고 사람들이 다. 특히 당신 신랑. 네. 지는 슬퍼보면서 놀면서 왜 나한테만 돈 몰아오라 그래 그러냐고. 나도 아프다고. 나도 힘들다고. 나도 지쳤다고. 내 말 틀렸어. 네. 오늘 이게 당신 마음이야. 버르도 버르도 끝이 없고 버르도 버르도 늘어나는 게 있어야 재미있는데 버르도 버르도 늘어나는 건 없고 자꾸 밑으로 더 처지는 것 같고. 응? 이제 나도 돈 벌 이제 재미가 없어졌어. 언니 니를 두고 말하는 거야. 네. 돈을 재미로 돈을 벌지는 않거든. 그러나 나도 쌓인 게 있어야 되잖아. 돈을 저금하면 통장에 배부른 건 있어야 되잖아. 그치? 내가 돈 벌면 뭐해. 꽃감 빼먹듯이 남편이 다 빼먹어버리는데. 틀렸습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 그냥 애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치? 네 결혼하고 나서 좀 많이 힘들긴 해. 근데가 당신 그 사람의 조금만 비유 안 맞춰주지만 그날은 집이 살얼음판이야. 당신 집이 긴 것만 대답하라고. 살얼음판이 뭔 줄 알아? 오히려 당신 신랑 눈치를 신랑이 당신 눈치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당신 신랑 눈치를 본다 이 뜻을 말하는 거야. 네, 술 먹고 나한테 또 무슨 짓을 할까? 술 먹고 나한테 뭐라 그럴까? 술 먹고 나한테 또 뭐라고 나를 갖다가 어?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잡을까? 어? 그러게 나한테 너무 지치게 들어와. 말 안 하면 나는 어떡하라고. 이 눈물이 오늘 당신의 눈물 지금까지 참아온 눈물이고 어? 아픔의 눈물일 거고 한스러운 눈물일 것이고 오늘 그냥 당신을 보는데 하염없는 눈물만 나는 것 같아.
그냥 여기서 멈추지가 않아. 무당이 울라고 해서 우는 게 아니고 네. 울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안 우는 게 아니야. 그냥 아침부터 언니를 보자마자 내 인생이 뭔가, 도대체 내 인생은 어디까지인가, 내 인생은 어디까지 고생을 하고 살아야 되나, 어? 그게 자꾸 나한테 메아리를 쳐. 여기에서 응? 네. 한번 물어볼게. 네. 이동수 있어요? 아, 이동수 있어요? 네. 예. 혹시 직장 쪽? 예. 네. 올해는 알아보려고. 그쵸. 올해는 더 그 이동수가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말하자면 숨이 막혔어요. 숨이 막혀가지고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냐. 왜 나한테만 돌을 던지냐. 나는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는데 당신 인덕도 없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네. 어?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돌은 화살은 매일 나한테만 돌아온단 말을 하는 거지. 어? 그런 인생 지금까지 살았다고. 네, 맞아요. 응? 정확하게 말하자면 23살 때부터, 나이는 몇 살인지 몰라. 23살 때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나오기 시작하잖아. 예를 들어서 본격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하잖아. 네. 어? 남편도 빨리도 만났나 봐. 응? 그러니까 23살 때부터, 30살 남편을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23살 때부터 내가 삶이 편안한 삶은 아니야. 어? 그냥 그 항상 밖에 나가서 난 논다고 놀아도 항상 맹하게 놀았지 재밌게 놀아본 생활은 아니란 말을 하는 거야. 네, 맞아요. 어? 장녀의 인생이라 그래야 되지. 나 없으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장녀 인생, 그 고정관념이 남들보다 당신이 투철해. 그쵸? 네. 이제 이제 고기 까딱까딱 하고 남 말도 안 하기로 했어요. 네. 이제 까딱까딱 하세요. 알았죠? 네. 그게 이제 폭발이 이제 된 것 같고, 이번 작년 수에 내가 했잖아. 여기가 손이 막혀라. 사람들로 인해서, 어? 구설수로 인해서, 내가 아닌 걸로 인해서, 그냥 오해받은 걸로 인해서, 네. 정말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그럼 내가 마음을 까서 보이라도 하면, 진짜 보여주고 싶을 만큼.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지쳐버렸어. 네. 너무 많이 지쳤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당신은 눈물이 메말랐을 거야. 아까 내가 그랬지. 당신은 이제 울 만큼 울어서 눈물이 메말랐을 것이다. 네. 그러나 나는 대신, 당신 대신 그 하소연을 당신이 울고 있는 대신 내가 대신 울고 있는 거야. 네. 알아듣겠어? 네. 근데 올해 이직을 뭐 어디 쪽으로 갈 거야? 전에 했던 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뭔데? 어린이집. 그 괜찮겠다. 괜찮아요. 그 괜찮겠다. 영업 쪽은 안 맞죠? 절대로 안 맞아. 그러니까 당신 옹, 지금 마스크 썼어. 네. 그래서 입 안 보여. 네. 당신 옹리야. 옹리가 뭔 말인지 알지? 네. 당신 옹리라고. 고집 센 옹리라고. 당신은 만만치 않은 고집 가지고 있다고. 맞아요. 어? 그래서 한 번 아니다면 칼처럼 냉정한 사람이라 말을 하는 거야. 네, 맞아요. 응? 그러나 그 냉정한 사람이 여기서 쌓여있는 눈물도 많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겁니다. 네. 많이 여기까지 걸어왔을 때, 아까 내가 말했듯 40, 이제 딱, 그 턱에 막 걸렸을 거야. 네. 그러나 아까 살아온 인생은 60세 인생을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몸이 마디마디가 안 아픈 데가 없어. 네, 많이 아파. 무슨 심장병 걸린 사람 같아. 네, 많이 힘들어요. 그쵸?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지죠? 네. 불안하고? 네. 늘 그 신랑이 준 큰 선물이야. 네. 아까 내가 말했잖아. 술 먹고 나한테 무슨 트집을 잡을까? 또 뭐라고 나한테 가지고 저기를 할까? 아무리 당신이 고집 세도, 아무리 고집 센다 할지라도 신랑 잔소리에 당신이 그냥 내가 자는 척 하지만은 여기서는 불불 끓거든. 네. 이 속에서는. 응? 그러다 보니까 어? 그 신랑 술버릇은 당장 고치지는 못해. 신랑 술버릇이. 네. 신랑의 애초부터 그렇게, 어? 어렸을 때도 신랑이 술을 잘못 배운 거니까. 지 아버지 밑에서 자기도 구박 아닌 구박 인생을 살아서 이왕이면 좋게 풀어나갔으면 좋은데, 그걸 갖다가 똑같이 지혜비가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 하기 때문에 더 얄미운 거지. 네. 응? 사람이 아버지 뭐, 어? 이런 말 하더라고. 뭐 부모 뱉어서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서? 아니. 자기가 부모가 그렇게 컸으면, 그런 걸 봤으면 그 사람이 안 그러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돼. 근데 당신 신랑은 뭐든지 술 한잔 먹으면 술 안 먹을 땐 천사야. 네. 오리지널 천사표야. 그리고 내 집보다는 남들을 저 밖에 가서 으싸으싸으싸
뭔 말인지 알겠지? 네, 맞아요. 남들한테는 잘하는 사람. 네. 내 집에서는 하프리한 사람. 신랑이 그렇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당신만 욕하지 신랑을 욕하지는 않을 거야. 저 신랑 참 착한 사람인데 당신 신랑을 잡는 걸로 돼 있을 거라 이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속도 지금까지 많이 속이 터졌을 거란 말을 하는 거지. 네. 근데 다시 거기에 간들 당신이 어디를 간들 오래 있지는 못하라는 사주예요. 조금 있으면 실직 나고 조금 있으면 힘들고 네. 조금 있으면 조금 또 가서 저기면 지치고 맞아요. 매일매일 그런 인생을 살았을 거 아까 했잖아. 그게 23살 때부터 그게 있었던 거라고.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있지. 역마살이 너무 강해. 그런 말 있죠. 네네. 딱 당신이 그 짝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에서 사무직만 본다. 그럼 한 달은 잘 볼지 모르지만 두 달, 석 달 지나서는 막 스트레스가 받는 거야. 그 공간이 답답한 거야. 네. 숨이 막 안 쉬어지는 것 같아. 네. 당신이 그래서 내가 돌아다니면서 일했으면 더 좋겠는데 어린이 집은 삐약이들이 많잖아. 네. 삐약이들. 그걸 보면서 내 가슴을 달리란 말을 하는 거고 삐약이들 보면서 내 웃음을 찾으란 말을 하는 거야. 네. 웃음이 없고 지금 마음이 없어져 버린 지가 오래됐어. 네. 무조건 네네네 뭐야. 맞습니까? 네. 근데 올해부터는 괜찮아요. 올해 이직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이직 있고 나서 괜찮고 또 한 번 또 물어봐. 네. 내년이나 내후년은 내가 또 집에 문서를 잡을 운을 갖고 있어요. 아 문서를 잡는 운. 아 네. 그 계획하고 있어요? 네 내년이요. 내년? 네. 잘 맞히지? 네. 따봉이지.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왔다면 편안히 가셔도 돼요. 이제 그게 나한테 내년은 집 문서, 올해는 이동 문서. 네. 두 가지가 같이 선물 줄 거예요. 직장 여기에서 너무 힘든 그 틈바구니에서 벗어나서 네. 내년은 좀 웃어라. 좀 웃어라야. 네. 좀 내 집에서 너무 당한 하프리라 그랬지. 너무 당한 하프리. 하프리를 웃음으로써 애들한테 우리 삐약이들한테 목이 지금 입이 말라서 그래. 네. 수돗물인데 물이 안 갔다니까 수돗물 먹는데 목숨을 삐약이들한테 그 언니가 대신에 그 웃음을 언니가 안 웃으면 삐약이들도 웃을 수가 없잖아. 네. 응? 삐약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가르치지 말고 좀 웃음을 줬으면 좋겠어. 응? 네. 노력해볼게요. 노력 많이 하셔야 될 거야. 네. 왜? 언니는 어린 유치원 교사로 들어가지만 애들은 새싹의 애들이야. 그럼 언니 같은 훗날에 걔들이 선생님의 영향이나 부모의 영향이 훗날에 웃고 눈물을 흘리게 그런 것도 난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사지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것도 포함 진짜 중요한 걸 생각해. 네. 그러니까 혹시 부모들이 잘못하게 해주는 어린이 있으면 더 감싸주시고 더 안아주시고 응? 술 먹고 매일 책임감 없는 남편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마음에서 비우는 게 나을 거예요. 네, 안 그래도 많이 포기했어요. 많이 포기했어요? 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산다. 네. 정확하죠? 네, 맞아요. 내가 벌어서 내가 신랑은 그냥 신랑일 뿐이에요. 네. 신랑은 자기가 벌어서 막말 말하자면 자기가 벌어서 남주라는 사주예요. 남 퍼주라. 내 가정으로 돈을 갖다 주라는 게 아니라 언니한테는 돈 없대. 네. 언니한테는 돈은 없지만 남들이 돈 달라면 어디서 꼬사서 주는 사람이란 뜻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언니가 속이 터지고 이 무당이 점 보자마자 그냥 울어버렸을까. 네. 저 속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치? 네. 그러니까 오늘 좋은 두 가지를 그나마 잘 들어와서 좋아. 내년에는 집 문서가 들어오고 올해는 이동수의 문서가 들어와.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괜찮아질 거야. 네. 또 물어보고 싶은 거. 금전운은? 금전운은 당신이 벌어서 당신이 먹고 살아라. 그냥 그렇게? 응. 근데 금전운은 없는 게야. 금전운이 없는 사람은 네. 내가 아무리 벌어도 돈이 없어. 근데 아까 그랬잖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자리였을 것이다. 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이제 40을 넘어가면서 그 금전운. 이제 옛날에는 만약에 똑같은 만을 예를 들어서 100만을 벌었어. 100만을 벌었으면 100만이 다 나가버려. 지도서도 모르게 어디다 썼는지를 모르겠어. 난 열심히 저축하고 살았다고 살았는데 그 돈이 다 나가버려요.
근데 지금은 어 똑같이 돈을 썼는데 돈이 모아졌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때 돈은 발달렸어. 네. 지금 돈은 안으로 굴러와 나한테로. 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괜찮아. 어, 다행이네. 네. 됐어요? 네. 또 물어보시면 물어봐요. 또 물어보고 싶은가? 신랑이 이직을 작년에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그만둔 거라서 혹시 신랑 직업은 또 이직 같은 경우 있을까요? 아직 신랑은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네. 아, 2, 3년 후에도 없어요? 2, 3년 후회가 네.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랑 정신 상태부터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정신 상태부터 고쳐야지. 어? 정신 상태부터 곤치면서 남을 원망하고 네. 남을 갖다가 저기 해야지. 정신 상태는 제로인 사람이 뭐를 잡으려고 그래. 내 말 네. 틀리지 않았을걸. 맞아요. 그쵸? 네. 가서 그러세요. 오늘 전보러 갔는데 당신 정신 상태부터 곤치라고 응? 그러더라 해. 네. 알았죠? 네. 됐습니까? 네. 건강은 괜찮아요? 누가요? 저랑 아이들이요. 언니가 건강에 신호가 있는 건 아니야. 아... 지침에 자꾸 합병. 네, 화병. 화병에 문제가 있는 거지. 네. 건강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덩어리를 갖고 덩어리가 뭔 말인지 알지? 네. 뭐 암이란 단어. 맞아요. 그거는 없어요. 단지 내 화병. 화병이 여기가 뭉쳐 있어요. 와. 답답하다 이 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화병이 내 몸을 무겁게 하고 네. 내 몸에 안 아픈 데가 어깨 느껴지는 거고. 네. 어? 그래서 아까 내가 막 펑펑 울었던 거예요. 네. 이제 알아듣겠어요? 네. 잘 봤나요? 네, 잘 봤어요. 됐어요? 둘째랑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아기가 아직 어려서 그런지 아기 태어나서부터 좀 많이 힘들긴 했어요. 그래서 첫째보다는 둘째랑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서. 근데 더 안 맞는 것 같다고 엄마 언니 자식인데 안 맞는다고 해서 무당이 안 맞아 이렇게 말을 해? 아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잖아. 네. 언니가 안 맞을수록 언니가 안고 가면 네. 안고 가면 지 팔자도 바뀌어. 나는 근데 나는 무조건 뭐 팔자 안 바뀌어. 나 그런 주의 아니야. 네. 아, 내가 무속인에서 팔자 안 바뀌는 게 아니야. 나 그런 주의는 아니야. 네가 노력하면 네 팔자도 바뀔 수 있어. 나 그 주의야. 네. 알아듣겠죠? 네, 알겠습니다. 꺼!